어디로 전화하시는데? 응. 있었냐? 예, 작은 아버지 저예요. 아, 잘 지내시죠? 아, 한평. 예전에 한평 갔었잖아요. 김서방이랑 잘 있냐? 예, 잘 지내고 있어요. 자주 못 찾아뵙고 그래서 죄송해요. 아. 죄송해요. 아. 어머니 알았다. 예. 그래. 이제 네가 이제 아버지 생각도 나고 더 그러겠다. 이게 누가 있냐? 동생 생각이 나겠지만 아. 어쩔 수 있냐? 어머님이 명절 되니까 가족도 생각이 나시나 봐요. 네. 아, 그냥 신철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. 신철이? 신철이 누구죠? 아우. 승현이 엄마하고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그 남동생이 사고로 좀 그랬어요. 아유. 아이고. 그때 그리고 아버님이 그래서 아들 때문에 그렇게 술을 드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. 아이고 아이고. 아유.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,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. 아유. 이름이 백신철이고. 아 남동생. 저희 형제가는 걔 하나뿐이었었어요. 아유. 나이 차이는 3살 정도 나고요. 그리고 또 경중 삼촌 볼 때마다 항상 나이가 또 똑같고 그러니까 항상 동생 생각이 나요. 아 우리 동생도 지금 살았으면 결혼해서. 아들, 딸 낳고 잘 살 텐데 명절 때고 추석 때면 항상 참 가슴이 아파요. 그 생각만 해요, 지금도. 아이고, 지금. 경주삼촌이랑 남동생이 동갑이었구나. 아, 그럼 더 생각나지. 더 생각나죠, 고정마다. 그러니까 만약 살아계셨다면 남동생분도 올해가 이제 환갑되는 거니까. 환갑 얘기 나오니까 동생 생각이 난 거죠. 왜 아니겠어. 딱 내 동생도 살아있으면 환갑이구나 이 생각하신 거죠.